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등 경찰과 지자체가 바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수차례 협의를 통해 업무 범위나 사무국 구성 등의 이견을 좁히고 있다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우려는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북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를 만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시행착오라든지 각종 좀 문제 소재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불편이라든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생활안전과 교통 등 경찰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 생활밀착형 치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취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도 조만간 마무리해 도의회에 내놓을 예정인데 오는 5월까지 자치경찰을 운영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6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또 시행 초기라 많이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더 진행되면 주민과 밀접한 일을 자치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사무국 구성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는 있다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치경찰위원을 통해서 외부 인사들이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고유 업무나 보여주기식 업무를 떠넘겨 업무가 과부하될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인원인도 마찬가지고 똑같고 예산도 똑같은 상태에서 그런 업무까지 떠맡는다면 아마 도민들의 치안 관련 신고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지자체들은 오히려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법률안 의견 제출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치권한 확대와 수사의 독립성 사이에서 산적한 과제가 많아 자치경찰제 안착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